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란 책을 가지고 독점에서 막대한 돈을 벌 기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요. 아, 이런 기업이 독점이고 이런 기업을 우리 실생활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 얘기 들으시고 우리 주변에 이런 기업이 있다면은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밀랜드 M. 레레라는 분이고요. 전략 컨설팅 회사 SLC 컨설턴트이면서 핀테크 스타트업 탕남 솔루션의 LLC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2002년 가을의 얘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하고 아내분이 차를 보러 갑니다. 혼다 매장에 가서 오디세이라는 차를 보게 되는데요. 미니밴입니다. 미니밴. 그래서 이런 모양의 차예요. 뭐 우리나라 지금 카니발 같은 느낌의 차죠. 2002년 가을에 보러 갔는데 이 차가 얼마인지 이 차가 뭐가 좋은지 이제 알아봤겠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 이 차는 트렁크가 너무 좁네요. 아, 짐을 많이 실을 때가 있는데 그 짐을 대체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트렁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혼다의 판매 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뒷좌석이 접힙니다. 접히면 뒷좌석을 접으시면은 이렇게 넓은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보여줬죠. 뒷좌석을 눌러 접기만 하면은 원하는 짐을 실을 만큼 공간이 넓어지는 게 이 혼다 오디세이의 장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좀 망설였던 건 뭐냐면은 차를 구매하는데 무려 8주나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차 보러 가야겠다고 도요타 매장에 갑니다. 도요타에서는 시에나라는 이제 모델을 보는데요. 뭐 비슷하게 생긴 차죠. 그런데 이 차 역시도 아내가 이제 물어보죠. 이거 뒷공간이 좀 뭐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도요타의 판매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넓은 공간을 원하시면 뒷좌석을 빼세요. 좌석을 떼어내어야지만 넓은 공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차이가 보시면은 이 혼다의 자동차는 뒷좌석이 접을 수 있어요. 딱 접으면 바닥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넓은 공간이 생기는 건데 이 도요타의 자동차는 좌석을 아예 떼내어야 되는 거예요. 떼내야 돼요. 이거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 뒷좌석 떼서 뭐 어디다 넣을 거예요. 또 넣을 데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불편을 느끼게 되죠. 결국 혼다 매장에 가서 오디세이를 계약합니다. 차를 받을 때까지는 세 달이 걸렸고요. 그렇게 차를 계약을 하고 뭐 세미나에 가서 이제 혼다의 독특한 비밀을 이 책의 저자가 알게 됩니다. 그 비밀 대체 무엇이냐? 그 미니밴의 트렁크 바닥을 이제 금형으로 만들잖아요. 자동차가 금형이니까.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한 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양한 차종이나 한번 그 모델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금형을 한번 제작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금형 만드는데 뭐 디자인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뿐더러 또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금형 틀을 새롭게 뭔가 바꾼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제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동차 기업들의 신제품 주기가 4년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은 혼다가 이 미니밴 시장에서 4년 동안 독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실제로 혼다는요, 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미니밴 그 시장에서 점유율이 10% 미만이었다고 해요. 근데 미니밴 전체 이익의 3분의 1을 가져갔다고 해요. 시장 점유율은 작은데 그 전체 이익은 굉장히 많이 가져갔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느냐 보면요. 결국에는 독점을 했기 때문입니다. 독점을 했기 때문에. 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혼다는 이렇게 편리한 좌석을 접기만 하는 것으로 넓은 트렁크를 확보하는 기능을 넣음으로써 고객들의 사랑을 받았죠. 다른 기업들은 이미 금형이 제작돼 있어서 그런 접는 기능을 이제 탑재할 수가 없는 거야. 한 4년 동안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차를 팔려면은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계속 하는 거죠. 할인 판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은 혼다가 높게 차지하지 못했지만 다른 회사들은 다 너무 할인을 많이 해서 팔아버리니까 이익이 작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혼다는 정가대로 판매했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나 비즈니스가 소유할 만한 영역을 충분한 기간 동안 지배하라고.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하는 독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사는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제품의 특징, 기타 매력적인 특성을 소유하고 독점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노폴리라는 말이 독점이잖아요. 이 모노폴리라는 말을 뜻을 잘 보면요. 특정 장소나 특정 시기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유일한 판매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특정 장소나 특정 시기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유일한 판매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특정 장소, 특정 시기. 여기에 바로 모노폴리의 독점의 조건이 있는 겁니다. 독점이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요. 그 영역은요. 반드시 소유할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역을 통제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수익성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지 못해서 그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물건이 없어서 돈을 못 쓰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기꺼이 충족되면은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고객들도 있어야 합니다. 고객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내가 어떤 뭐 100만 인구의 마을에서 술을 판다고 해볼까요? 나만 술을 팔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이 아무도 술을 마시지 않아요. 이러면은 나 혼자 여기서 판매할 수 있어요, 술을? 독점이죠, 분명히. 근데 아무도 술을 안 사잖아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시장이 없기 때문에, 기꺼이 돈을 낼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독점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소유할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돈을 안 쓰면 이거 소유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수익성이 하나도 나지 않죠. 그럼 당연히 가게는 망하게 되겠죠. 또한 독점을 위해서는 수익성이 충분히 나야 한다. 한번 투자했으면 이것을 회수할 만큼, 그리고 회수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큼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위해 기업이 투자를 한단 말이죠. 이 투자 금액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차별점이 생기고 고객들 만족도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점의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겁니다. 혼다의 오디세이 미니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켰습니다. 혼다의 소유할 만한 영역을 보면요. 아이들이 있고 적당한 진감이 필요로 하고 또 몇 달이고 기다려줄 수 있는 미니밴 소비자도 있었죠. 시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른 영역, 다른 기업들의 미니밴을 봤더니 짐칸이 좀 작아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혼다는 이 미니밴 시장에서 충분히 구매력을, 구매 욕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었죠. 또 충분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금형에 대해 새롭게 투자하고 이 투자한 금액을 모두 회수하고 이익을 남길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독점적 지위를 누렸어요. 1999년에 이 기능을 혼다가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5년 정도 동안 경쟁사들은 뒷좌석이 접히는 기능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5년 동안 혼다는 뒷좌석이 접히는 그런 이제 미니밴을 팔아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혼다는 오디세이 미니밴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3분의 1, 10% 미만의 점유율을 가지고 미니밴 시장 이익의 3분의 1 정도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결과 혼다는 이제 할인 없이 제값에 차를 팔았고 경쟁사들은 차가 안 팔리니까 할인해서 차를 팔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익이 좀 작아졌겠죠. 그래서 혼다는 독점적 기업으로서 지위를 누리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점의 기술 첫 번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제품과 서비스를 파는 유일한 판매처가 되어라. 그러니까 뭐 평생, 뭐 영원히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특정 시기에 그 제품과 그 서비스가 우리만 제공할 수 있다. 이러면은 이것은 독점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뭐 이거 영원히 뭐 기술적인 뭐 우위를 가지고 독점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볼 것은 뭐냐? 지금 이제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기술력이면은 향후 뭐 3년간, 5년간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면은 3년, 5년 동안 그 기업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때 이 기업이 충분히 독점적 기술,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